안녕하세요. 카메라에 관한 모든 것 필메라의 필리입니다. 오늘은 쨍한 사진을 찍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특히 인물 사진을 찍을 때에는 눈의 포커스가 맞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 이유는 보통 우리가 인물 사진을 볼 때 눈의 포커스가 맞지 않으면 그 사진은 잘못된 사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눈 중에서 한 곳에만 포커스가 맞아도 포커스가 맞았다고 또 생각하는데, 활용 점점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그림이나 사진에서 눈이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인물 사진이 아니더라도 선명하고 쨍한 사진을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은 쨍한 사진을 찍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쨍한 사진을 찍는 첫 번째 방법은 이 렌즈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네, 약간 의외의 방법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이 렌즈는 먼지나 지문, 그리고 생활 기름때 등으로 생각보다 쉽게 얼룩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얼룩만 깨끗이 닦아줘도 훨씬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예로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이 아이폰에 렌즈들은 정말 쉽게 더러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렌즈만 좀 깨끗이 닦아줘도 훨씬 깨끗한 사진 찍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쨍한 사진을 찍는 두 번째 방법은 스팟 포커스 포인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보통 오토포커스로 사진을 찍을 때 넓은 영역에서 포커스 포인트를 찾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 포커스가 맞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스팟 포커스 포인트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원하는 부분에서 포커스 포인트를 찾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좀 더 쨍한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IAF 기능도 스팟 포커스 포인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쨍한 사진을 찍는 세 번째 방법은 카메라 렌즈에 최대 개방 조리개 값보다 두세 스탑 정도 조여서 사용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카메라 렌즈의 최대 개방 조리개 값은 f2.8인데 그보다 작은 f5.6이나 f8로 사용할 때 좀 더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야외 촬영을 할 때에는 보케를 얻기 위해서 렌즈의 최대 개방 값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튜디오에서 사진 촬영한 사진이 좀 더 선명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튜디오에서 사진 촬영을 할 때에는 플래시를 사용하기 때문에 F8이나 F11로 사진 촬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렌즈의 성능이 좀 더 선명해진 구간에서 사진 촬영을 하기 때문입니다. 쨍한 사진을 찍는 네 번째 방법은 이런 모노포도나 트라이포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진이 조금만 흔들리게 돼도 선명한 사진을 얻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특히 망원 렌즈를 사용할 때에는 정말 작은 흔들림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노포도나 트라이포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노포도나 트라이포드를 맨날 갖고 다니는 건 정말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헬드로 촬영을 할 때에는 안정적인 자세로 사진을 찍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카메라를 잡아주고 팔꿈치를 몸에 최대한으로 붙인 다음에 안정적인 자세로 사진을 촬영하게 되면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쨍한 사진을 찍는 다섯 번째 방법은 빠른 셔터 스피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진의 흔들림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125분의 1 이상의 셔터 스피드로 사진을 촬영해야 되는데, 스포츠 촬영 같이 피사체가 빠르게 움직이는 촬영에서는 그 이상의 셔터 스피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60분의 1 이하의 셔터 스피드를 사용할 때에는 트라이포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 팁은 낮은 ISO 값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ISO 100은 ISO 200보다 좋은데, ISO 값이 올라갈수록 사진의 노이즈가 심해지고 입자가 거칠어지기 때문에 선명한 이미지를 얻기 힘들어집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카메라에 따라서 ISO 100보다 더 낮은 ISO 50을 사용하게 해주는 확장 감도 기능이 있는 카메라들도 있는데, 여기서 확장 감도 기능으로 사용하는 ISO 값은 오히려 더 노이즈가 심해지기 때문에 샤프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확장 감도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포토샵에서 선명한 사진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차례인데요. 우선 사진 촬영을 할 때 후보정을 하실 거라면 꼭 라우 파일로 촬영을 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라우 파일은 JPEG 파일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보정에 적합합니다. 라우 파일을 포토샵에서 열면 다양한 메뉴들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쨍한 사진을 만들기 위한 메뉴들만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효과를 볼 수 있는 메뉴는 샤프닝 메뉴입니다. 샤프닝 메뉴를 열면 기본값이 40으로 설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맥스 값으로 올렸을 때 사진이 확연히 선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너무 과하게 되면 표면이 지나치게 거칠어지면서 부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적절한 값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선 89 정도만 사용해 볼게요. 다음으로는 콘트라스트를 조절할 차례인데, 콘트라스트는 쨍한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진의 설정값을 조절할 때에는 항상 줌인과 줌아웃을 반복하며 전체적인 사진에서 이펙트 값이 어떤 느낌으로 적용이 되는지 확인을 해줘야 너무 과한 효과 사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콘트라스트 다음으로는 클레어리티를 조절할 건데요. 클레어리티는 콘트라스트와 비슷하지만 콘트라스트가 이미지 전체에 적용된다면 클레어리티는 미들 톤에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텍스처가 즉시 팝업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사용한다면 이미지 주변으로 이상한 라인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역시 사용에 주의해줘야 합니다. 세츄레이션도 이미지를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적절한 값을 적용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정한 이미지와 보정을 하지 않은 이미지를 비교해보면 보정한 이미지가 확실히 더 쨍해지네요. 오늘은 쨍한 사진을 찍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즐거운 사진 생활하시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